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발굴로 국내 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스타트업들. 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전략 마케팅은 2012년 대한민국에 상당한 파장을 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나타냈는데요. 2012년 스타트업의 눈부신 활약, 코리아 IT 스타트업에서 총 정리해봤습니다. 네 개. 완전. 네, 2012년은 모바일 소셜게임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 열풍에 푹 빠졌는데요. 전 국민을 사로잡은 이 게임도 스타트업을 통해서 탄생을 했으니 2012년 스타트업의 힘, 정말 대단했죠? 사람들의 핸드폰을 살펴보면 두 명에 한 명은 꼭 있다는 이 게임, 바로 애니팡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로 어떤 게임 이용하세요? 아니. 애니팡이요. 저는 애니팡을 좋아합니다. 애니팡이요. 애니팡 엄마 핸드폰에 있어요. 애니팡 재밌어요. 카카오톡에 출시해 전국을 모바일 게임 열풍에 몰아넣은 애니팡. 같은 모양의 동물 3마리를 모아 터뜨리는 간단한 게임이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는 국민 게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총 다운로드 2천만 건, 1방문자 1천만 명, 최다 동시 접속자 300만 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3천만 시대라는 그런 게 정말 실감날 정도로 깜짝 놀랐고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애니팡 하트 받게 될 줄은 애니팡 외에도 마켓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임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00만 다운로드를 넘은 드래곤 플라이트는 하루 평균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상점 시뮬레이션 게임 아이러브 커피도 동시 접속자 20만 명.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돌리고 있으면 또 하루 최고 매출 3억 원 가량을 올리며 모바일 게임 시장의 돌풍을 불러왔습니다. 다 가로로 가고 우리가 평소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들, 자, 이런 평범한 광고들도 스타트업의 손을 거치면 특별하게 바뀌었는데요. 광고를 보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신개념의 광고 플랫폼이 등장했는데요. 리워드 광고 시장의 전성시대를 연 애드라떼는 그렇죠. 게임을 제외하고 2012년 가장 눈부신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반기 이후 월 매출 15억 원, 올해 매출 15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애드라떼는 현재 일본에서도 큰 인기로 글로벌 진출의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일본이 10년 전부터 리워드 광고 시장이 있었는데 네. 사실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는 리워드 광고 시장이 아직 형성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이제 애드라떼를 내고 일본에 이제 일본 버전으로 저희가 바꿔서 네. 빠르게 이제 서비스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스타트업 하면 왠지 책상 옆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전국 방방곳곳에 발로 뛰어다니며 이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지역 상권을 하나로 묶은 배달 앱들. 철저히 소비자 편의성 위주로 한 배달 문화를 도입한 배달의 민족은 앱 하나면 메뉴판 보기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데요.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 490만 건에 월 매출은 약 7억 원을 기록하며 새로운 배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시장도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장 유통 구조라든가 물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배달하면 배달의 민족이지. 라는 이런 것들의 공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를 비전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이름도 괜찮지 않나요? 국민 커플앱이라 불리는 B2E는 개방형이 아닌 오직 연인들만을 위한 폐쇄형 SNS 서비스인데요. 현재 180만 다운로드를 넘어서며 폐쇄형 SNS라는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 혹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한 커플들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책임질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현재 회원 55만 명에 월 매출 3,5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소셜 데이팅이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해내었습니다. IT 스타트업, 앱을 개발하기만 하냐고요? 아닙니다.
인터랙티브 잡지부터 휴대용 DJ 머신기까지 새롭고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를 선보인 스타트업도 등장한 2012년이었는데요. 전국 202개 대학, 236개 캠퍼스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학생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원 캠퍼스. 학생들에게 유용한 원 캠퍼스. 그 열풍에 힘입어 얼마 전 대학생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영상을 볼 수 있는 IT 매거진인 캠퍼스10을 론칭했고 누구나 쉽게 집에서 DJ가 될 수 있는 PDJ는 독자 기술이 본격적으로 제품으로 양산돼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뚫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몬 캠부터 수중 영상을 3D로 관람할 수 있는 장비까지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기들을 출시하며 IT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콘텐츠입니다. 즉 한국에서 그 상영을 하든 해외에서 촬영을 상영을 하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장벽이 없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죠. 모바일 시대, 젊은 기업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 자, 그래서 특히 올 한 해는 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찾는 다양한 IT 창업 경진 대회가 열렸는데요. IT 세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IT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마케팅을 볼 수 있었던 캠퍼스 영웅전. 전국에서 예선전을 펼쳐 최고의 앱을 찾는 슈퍼앱 코리아. 여기 나와 있는 그 상 받은 상품들이 뭐 당장 아마 투자도 받을 수 있고 글로벌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우리 앱을 가지고 글로벌 스타가 되는 그런데 아마 한 발짝 더 다가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계에서 성공한 멘토와의 1대1 매칭을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픽미업 2012. 스타트업들의 직접적인 해외 진출까지 돕는 비론치 2012까지 다양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제2의 카카오톡과 애니팡을 꿈꾸는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참가자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스타트업이 있기에 대한민국 IT의 미래는 네버 스탑. 스마트 혁명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 스타트업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IT의 미래를 열어갈 스타트업 기업들. 내년에는 더욱더 큰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르기를 기대해봅니다.